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그만 가세요. 그만 아유, 나가요. 아유, 방금 왔는데 어떻게 금방 나가요. 아유, 회장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장태정 모친입니다, 제가. 장부정 어머님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여기는? 아유, 회장님, 저도요, 이렇게 초대도 없이 남의 집에 오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며느님께서 저희 집에 갑자기 들이닥치지만 않았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생각을 하니까 또 눈물이 나서. 그런 얘기 왜 여기 와서 해요? 따로 나랑 얘기하면 되지. 높으신 분이 만나라 주시겠어요, 저 같은 걸. 하실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앉으시죠. 저, 어머니 그러실 거 없어요. 아니, 그래도 어른이 앉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래, 그래 아가야. 아가야 고맙다, 고맙다 아가야. 그래, 용건이 뭡니까? 아유, 회장님, 제가 쫓겨날 각오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제 말까지 들어주시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며느님하고는 정말 너무나도 다르십니다. 며느님께서는 어제 벼락같이 쳐들어와가지고 무섭게 소리부터 지르는 바람에 제가 아주 오금이 다 젖었었는데, 그래도요, 제가 이 돈을 돌려드리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우리 태정이 볼 면목이 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왔습니다. 엄마, 왜요? 돈이 적었어요? 2억이면 충분할 텐데요. 아유, 적다니요. 2년 8자에 2억이면 손에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죠. 하지만요, 그래도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지 저는 잘 압니다. 가진 거 없고 모자라서 우리 태정이 앞길 막는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들 팔아서 팔자 고치자는 말에 제가 어제 한숨을 못 잤습니다. 돈이 없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랍니까? 아니, 회장님, 말씀을 좀 해보세요. 이런 부잣집 자식만 자식이고 저 같은 연자식은 돈 몇 푼에 팔아도 되는 짐승 새끼랍니까? 그만 좀 해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도요, 제가 이 돈 받고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느니 이 자리에서 차라리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고 싶어서 왔어요. 물귀신이 되는 게 낫지 우리 아들 발목 잡는 못난 애미가 되기는 싫네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아유, 그래, 며느라. 아, 너밖에 없구나. 아, 어머니.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유, 아니야. 나 찬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희 어머니 찾아왔던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려.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유, 내가 또 괜한 소리 했네. 네가 뭐가 죄송해, 내가 미안하지. 태정이가 나 같은 년한테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이런 꼴은 안 당할 텐데. 너도 내가 좀 그렇지?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아무리 저러셔도 저희 결혼해요. 할머니도 제가 설득할 거고요. 아유, 그래, 고맙다. 나 너만 믿는다. 응? 이렇게 사랑하는데 결혼해야지. 어서 들어가라, 춥다.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어머니. 오냐, 어여 들어가라, 우리 아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타쌍피라는 거야. 지 마음도 잡고 그 옆에 내 코도 납작하게 만들고. 그 여우 같은 옆에 내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한테 한번 당해보라지. 조용히 해결한다더니 돈 봉투 던져준다고 쉽게 끝날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저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저 여자 탓할 거 없다. 빌미를 만든 건 애미 너야. 아, 지를 설득